밤에 엄청 밀리는구나. 지금 풍향과 거의 90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로스 윈드를 받으면서 이렇게 바람이 밀리는 바람에 패들링을 하면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속 패들링을 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 바람이 밀고 패들로 또 속도를 내기 때문에 양력이 발생해서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윈드 서핑이나 세일링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갈매기들 또 앞으로 왔네. 이대로 쭉. 단지 이제 크로스 윈드로 가니까 측면 파도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옆파도를 맞고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네. 잘 나간다. 롱테이크를 찍네. 쭉 롱테이크로 중간에 커팅을 안 하고 롱테이크를 찍어 보겠습니다. 바람이 밀어주고 크로스 윈드, 다운윈드가 아니고 크로스 윈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이 조금 들지만 제법 바람에 미는 힘 때문에 속도가 나네요. 속도를 줄이면 더 밀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가야 바람의 힘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으쌰쌰쌰. 어이구야. 파도, 뒷파도가 오네 지금.
소리도 지금 바람 방향과 같은 소리네. 으쓰, 갈매기가 날아오네. 끼룩. 안쪽으로 붙어야 되겠네. 아, 좋다.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밀려버리기 때문에. 우후! 바람이 계속 들어오네. 으쌰. 파도가 아주 엄청나게 들어오네. 자, 이제 바람이 좀 덜 부는 안쪽까지 왔네. 아, 힘들다.